안녕하세요. 선부중학교 3학년 학생 여러분, 현기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21강, 바로 애국계몽운동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는 거라 프린트는 똑같이 23페이지고요. 교과서는 44에서 46페이지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항일의 국권수호운동의 두 가지 방향, 지금 당장 싸우자 항일의병운동, 지금 싸우는 건 무모한 것이다, 뭐부터 해야 한다, 우리의 실력부터 길러야 한다 라고 했던 애국계몽운동, 이 두 가지를 공부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 그중에 항일의병운동은 끝났고 애국계몽운동 공부하다가 끝났죠.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애국계몽운동은 그 기본적 개념을 공부했죠. 애국계몽운동은 일단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죠? 뭐 이유? 그렇죠. 을사늑약 이유. 실제로 국권, 의병이건 애국계몽운동이건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이 국권수호운동은 다 을사늑약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자, 중요한 거, 애국계몽운동의 기본 이념이 되는 사상이 바로 뭐였죠? 무슨 진화론? 사회 진화론. 자연의 생태계에 적용되는 약육강식과 적자생존, 환경의 변화에 적응한, 그러니까 진화에 성공한 강한 생명체가 약한 생명체를 잡아먹는 건 당연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자연에만 적용되는 이 진화의 법칙을 어디까지 끌고 온 거야? 인간세계까지 끌고 온 거죠. 인간들의 사회도 이 진화의 법칙,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이 적용되는 이 자연의 세계랑 똑같다. 즉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강한 국가가 약한 국가를 지배하는 건 당연한 것이다. 이건 강한 국가의 잘못이 아니다. 누구 잘못이다? 얘들이 성장할 동안 찌질하게 찐따처럼 성장하지 못하고 힘을 기르지 못하고 진화하지 못할 약한 자들의 잘못이다. 그러니까 이게 억울하면 뭐해라? 너희도 뭘 길러라? 실력을 길러서 강자가 돼야 한다 라고 하는 거였죠. 그죠? 제국주의의 침략을 정당화, 합리화하고 항일의병운동을 비판하고 있던. 다만 이런 이제 사회진화론에 따르면 뭐부터 해야 돼? 선실력. 일단 뭐부터? 우리의 실력부터 길러야 되죠. 교육과 산업에서. 그러고 나서 국권을 회복해야 한다 해서 사회진화론의 개념을 꼭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회진화론의 이념, 근본 사상을 가지고 진행된 우리의 실력을 기르자라고 했던 애국계몽운동의 사례를 볼 거예요. 활동단체. 여러분 중요해요. 이거 잘 나와 시험에 얘들아. 이거 얘들아 마치 뭐랑 비슷하냐면 그 항일의병운동 공부할 때 의열운동 배웠죠. 자, 그 스티븐스 죽인 게 누구냐, 이토 히로부미를 죽은 게 누구냐, 오자감팔단을 만든 게 누구냐, 그런 것처럼 얘들도 단독 문제로 나오기도 하지만 실제로 단독 문제로 잘 안 나오고 그 다른 그런 문제에 오답용 메뉴로 잘 나와. 좀 이따 배울 거지만 실제 애국계몽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신민회랑 국채보상운동이에요. 그 중에서도 얘들은 신민회라고 하는 가장 그 메인 메뉴가 나올 때 오답용 보기로 잘 나와. 그러니까 이거 또 연결해서 알아둬야 돼요. 자, 활동단체 크게 세 개가 나옵니다. 보안회, 헌정연구회, 대한자강회가 나오죠. 자, 이 중에서 보안회 하면 뭘 기억하셔야 되냐. 보안회는 1904년, 이게 언제냐면은 러일전쟁 중이야 얘들아. 이때가 일본이 러시아랑 전쟁할 때 그때거든요 여러분들. 그때 일본이 뭐 하려고 했냐, 대한제국의 황무지. 황무지가 뭐냐면 황폐화 돼서 쓸모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려진 땅. 그 버려진 땅을 대한제국은 자기들의 힘으로 개발할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누가? 우리 일본이 대신 그 땅을 개발해 주겠다 하고 우리가 쓰지 않는 우리 대한제국의 버려진 땅을 개간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라고 우리나라 정부에 요구했어요. 근데 문제는 황무지 뭐 쓸모없는 땅이니까 줘도 되지 않아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아니야. 당시 대한제국 국토의 25%였어요 황무지가. 그러니까 좀 쪽팔리긴 한 거죠. 한 국토의 4분의 1이 벌어져 있던 상태였다는 거야. 아무튼 그 땅을 달라 이거야. 말이 되는 소리예요? 아니죠. 그래서 왜 우리의 땅을 일본에게 주느냐, 우리의 국토를 일본에게 넘길 수 없다라고 일본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반대했던 게 바로 무슨 단체? 보안회야. 그러니까 보안회, 보안 지키자는 거야. 보안회 하면 뭐라고? 뭘 반대했다?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반대했다. 꼭 연결해서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성공했을까 실패했을까? 성공했어요. 정말 몇 안 되게 성공한 케이스야. 일본이 알았다, 황무지 달라고 안 하겠다 하고 막아냈어. 성공했어. 다만 이때부터 일본이 보안회를 엄청 괴롭혀가지고 결국 보안회는 장렬히 전사합니다. 이걸 막아내고 전사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단체가 있냐, 헌정연구회. 헌정연구회는 뜻이 뭐냐면 헌,
헌법과 정, 정치를 연구하는 단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은 우리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알맞는 정치와 법은 우리나라에 알맞는 정치랑 법 그런 건 어떤 게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어떤 법과 정치 시스템을 적용해야 우리가 발전할까를 연구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막 실제로 다른 나라들은 어떤 정치를 어떤 법을 가지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걸 연구했어. 연구한 결과 이 사람들이 생각한 결론은 뭐였을까? 우리의 가장 필요한 거는 여기 나오죠. 독립협회가 내건 결론이랑 똑같아. 뭘 설립해야 한다? 의회.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다. 그 국민들의 뜻이 나라의 정치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국민에게 뭘 줘야 한다? 투표권을 주고 국민의 손으로 뽑은 의원들이 구성하는 의회가 만들어져야 한다. 그리고 나라의 중요한 일을 어디서? 이 의회에서 결정해야 한다. 그러니까 나라의 권력을 왕이 아니라 국민들의 손으로 뽑은 의원들에게 주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왕의 힘을 약화시키는 입헌군주제입니다. 참고로 여러분 공화정이 아니에요. 헌정연구회는 의회 건립과 입헌군주제 수립을 주장했어. 독립협회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이것만 한 게 아니에요. 이때가 딱 일본이 러일전쟁을 이기고 나서 우리한테 외교권을 빼앗아가는 을사늑약을 맺을 때거든. 그 을사늑약에 대한 반대투쟁도 함께 합니다. 다만 일본에게 밉보여서 헌정연구회도 해산당해요.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할 게 대한자강회. 대한자강회는 심플합니다. 뭘 반대한 거예요? 고종의 강제 퇴위. 딱 그 일단 흐름은 러일전쟁, 을사늑약. 그리고 을사늑약을 어떻게든 막아보겠다고 고종이 헤이그 특사 보냈다가 쫓겨났잖아. 그걸 반대한 거야. 일본이 뭔데 우리의 황제를 퇴위시키냐라고 했던 거예요. 아무튼 보안의 황무지 개강권 요구 반대 투쟁, 헌정연구의 의회 설립 입헌군주제, 을사늑약 반대, 대한자강의 고종 강제 퇴위 반대. 얘들은 그 의열운동처럼 여러분이 암기하셔야 돼요. 이것도 함정으로 잘 나옵니다. 자, 이런 사이드 메뉴가 있으면 이제 우리 뭐 보러 가야 될까요? 메인 메뉴 보러 가야겠죠? 신민회입니다. 여러분, 그 사이드 메뉴 메인 메뉴니까 그 저번에 제가 그 얘기하다가 잉어킹 회뜬 사진 보여주니까 이거 합성한 거 아니냐, 진짜 우리의 지우가 그럴 리가 없다라고 저한테 막 의문을 표하시는 친구들이 있던데 진짜예요.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정말 포켓몬스터 나오는 장면이에요. 여러분들 이걸 다 같이 로켓단을 응원해야겠죠? 자, 아무튼 신민회 봅시다. 여러분, 신민회는 정말 정말 이 애국계몽운동 단체 중에서 가장 A급이에요. 초 A급. 그러니까 신민회는, 근데 여러분 미리 말하면 뭐 이게 문제 나오는 패턴은 두 가지야. 신민회 자체의 내용을 묻는 것도 있고요. 얘를 뭐랑 헷갈리게 하느냐. 이게 여러분이 뭐랑 구분하셔야 되느냐. 신간회랑 구분하셔야 돼요. 이름은 굉장히 비슷해. 한 글자 차이지만 완전 다른 단체야. 신민회, 지금 우리가 배우는 신민회는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네, 1907년부터 방금 뭐 소리가 났는데? 1907년부터 11년까지 존재했던 단체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의 국권 침략으로 나라가 망하던 그 구한말에 있었던 단체예요. 근데 신간회는 언제 나온 단체냐? 1920년대.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를 한창 식민지배할 때 일본으로부터 독립운동하겠다고 나왔던 단체예요. 그러니까 완전 다른 단체다라고 하는 거 일단 알아두시고요. 신민회의 뜻은 뭐냐? 이름에서 나와. 신, 새로운, 민. 국민들이 모인 단체라는 겁니다. 신민, 이게 핵심이에요. 신민. 이 신민은 뜻이 뭐냐면 국민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민, 국민. 우리는 더 이상 뭐가 아니다? 백성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백성이 아니라 뭐다? 국민이다라는 거예요. 백성과 국민의 차이가 뭐죠? 백성은 왕과 양반과 귀족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아야만 하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보살핌이 필요한 열등하고 모자란 존재, 지배를 받아야만 하는 존재가 백성이에요. 하지만 국민은 그런 존재가 아니죠. 스스로 완벽해. 그 스스로가 독립된 나라의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백성이 아니라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다. 그 국민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게 신민회입니다. 자, 누가 만들었냐? 안창호. 안창호 아시죠, 여러분들? 유명한 그 독립운동가 안창호와 양계탁 등이 중요한 거는 비밀결사라는 거예요. 당연한 게 지금 시기가 일본이 우리를 잡아먹네 마네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 이런 상황에서 애들이 이걸 왜 만든 거야? 말 그대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국권을 지키기 위해 만든 거예요. 당연히 일본의 눈에 띄면 일본이 가만두지 않겠죠? 그래서 일본의 눈을 피해서 비밀결사 조직을 만들었어. 얼마나 치밀한 비밀 조직이었냐면 그 회원들이 서로 3명 이상 몰라. 3명 이상 몰라요. 그러니까 동료들도 서로 같은 조직인 줄 모를 정도로 철저한 비밀 조직이었다고 해요.
이걸 왜 강조하냐? 내가 이거 신민회를 뭐랑 헷갈리지 말라 그랬지? 1920년대 존재했던 신간회라고 하는 독립운동단체랑 헷갈리지 말라 그랬죠? 이 신간회는 공개조직이었어요. 선생님, 독립운동단체인데 공개조직이라고요? 20년대라서 가능해. 나중에 배우겠지만, 1920년대는 문화통치라 그래서, 일본이 우리를 엄청 겉으로 잘해주던 시기였거든? 어쭈쭈쭈쭈쭈 시기에요. 실제로 목적은 우리를 이간질하는 거였지만, 그래서 독립운동단체 만드는 거를 허락했어. 그래서, 신간회는 공개조직이야.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신민회는 비밀결사라는 거. 목표는 당연히 국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신민회가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 활동. 이게 너무 중요해. 활동은 거기다 빈칸으로 만들었죠. 쓰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 하나 더. 목표에 하나 더 있어요. 얘들의 목적. 국권을 회복하자. 그 다음엔. 그 얘들이 말하는 대로 일본을 몰아냈어. 우리의 국권을 되찾았어. 그런 다음에 일본을 몰아내고 국권을 회복하고 이 신민의 회원들이 만들고자 한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다시 옛날로 돌아갈까? 다시 고종을 황제로 옹립하고 황제폐하 만세! 이때로 돌아갈까요? 군주제로 돌아가려고 그럴까? 아니에요. 이들은 획기적인 생각을 합니다. 나라의 주인은 누구다? 우리 신민, 국민이다. 우리가 나라의 주인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라의 주인이라면 우리는 누군가의 지배랑 다스림이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군주는 더 이상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왕, 황제, 군주는 더 이상 필요가 없다. 왜? 우리가 나라의 주인이니까. 우리 스스로가 나라의 주인으로서 나라를 만들자! 이게 바로 뭐죠? 국민국가예요. 그 누구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지 않는 국민이 주인된 나라. 왕이 필요 없다 이거죠. 이게 뭐죠? 왕이 존재하지 않는 나라? 공화정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조직 이름을 강조한 거야. 신민이라고 하는 거. 이게 여러분 우리나라 독립운동 단체들 중에서요. 최초예요. 최초로 공화정, 왕이 없는 공화정을 주장한 게 신민회예요. 그 전에 갑신정변, 갑오개혁, 독립협회 다 어디까지밖에 생각을 못했죠? 입헌군주제. 그러니까 다들 왕의 힘을 줄일지언정 이 왕이라고 하는 존재를 부정하지 못했어. 어떻게 왕이 없을 수가 있지? 왕은 있어야지 라고 했던 그 왕이라고 하는 군주제 틀에 갇혀 있었잖아. 근데 얘들은 왕이 왜 필요해? 우리가 나라의 주인 국민이라면 우리 위에 있는 왕이 왜 필요해? 공화정으로 가자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처음입니다. 최초는 항상 시험에 잘 나와요. 하나 더 말하면 그럼 실제로 최초로 공화정을 얘들은 주장만 한 거야. 얘들아 만들지 못했어요. 만든 건 누구냐?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아무튼 그 나중에 공부할 거고요. 주장했다라고 최초로 주장했다라는 거. 그럼 얘들이 왜 이런 획기적인 생각을 했느냐? 이때가 딱 언제냐면은 고종이 그 강제 퇴위당하고 그 다음 누가 왕이 됐죠? 고종의 아들 바보 훈종이 왕이 됐죠. 일본이 그 바보 훈종이랑 뭘 맺었어요? 정미칠주야. 여러분 훈종은 참 개인적으로 불쌍한 사람이지만 이런 띨띨하고 어리석은 애가 딱 나라의 지배자가 되니까 일본이랑 대도 않는 정미칠주가 맺었잖아. 결과가 뭐였죠? 군대 예산, 대한제국의 관리를 일본인으로 임명한다. 차관을 일본인으로 임명한다. 이딴 말도 안 되는 짓이 벌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 왕에 대한 실망, 저런 무능한 군주는 필요 없다 라고 해서 공화정을 주장할 수 있었던 거예요. 훈종의 유일한 업적이죠. 자. 사람들에게 이제 군주에 대한 실망감을 안겨준 거죠. 인간적으로 불쌍한 거랑 그 사람에 대한 평가는 달라야 돼요, 여러분들. 자, 그럼 활동. 얘들 어떤 활동을 했냐? 얘들 무슨 단체니, 얘들아? 애국계몽운동이야. 그치? 애국계몽운동은 뭐 해야 한다 생각하죠? 실력을 길러야 한다 생각하죠. 그리고 뭐를 굉장히 비판적으로 바라보죠? 이 모든 건 일본 잘못이야. 일본이랑 싸우자! 라고 하는 항일의병운동을 굉장히 비판하죠. 그죠? 하등의 쓸모없는 짓거리다. 이게 그들의 한계였죠. 그죠? 모든 문제의 잘못을 본인에게 돌리고 일본과 싸우려고 하는 의병을 어리석은 사람들로 매도했잖아. 그치? 근데 신민회는 그러한 애국계몽운동의 한계를 극복합니다. 실력 양성에만 집중해서 의병운동을 비판하던 그 애국계몽운동의 한계를 극복한 게 신민회예요. 그러니까 이미 한계를 극복했다는 거는 의병운동을 부정적으로 바라본다 안 바라본다? 안 바라본다는 거야. 얘들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 내가 물었지. 의병과 애국계몽운동 뭐가 더 옳다 생각하냐고. 여러분들 뭐 하겠냐고. 정답은? 가장 모범 답안은? 둘 다예요 여러분들. 둘 다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일본과 싸우는 의병도 필요하고요. 미래를 위해서 우리의 근본적인 실력을 기르는 애국계몽운동 이게 둘 다 필요해요. 새는 양날개로 난다고 했잖아. 항일의병운동, 애국계몽운동 다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 필요한 양날개예요. 그걸 깨달은 거야. 둘 다 해야 한다. 싸우는 것도 필요하고
실력 기르는 것도 필요하다. 둘 다 하자. 반반 무마니까 진리죠. 다 하자는 거죠. 그래서 얘들은 둘 다 해야 한다. 진정 이 나라가 독립하기 위해서는 애국계몽 운동도 필요하고 뭐도 항일의병 운동도 함께 해야 한다라고 했던 거예요. 항일의병 운동 둘 다 필요하다는 거죠. 자, 애국계몽 운동은 뭐 하자 애들이었죠? 우리가 독립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실력을 길러야 한다. 사회 진화론에 입각해서 우리도 진화해서 갸라도스가 되자라고 하는 거죠. 그럼 그 진화하기 위해서, 실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됩니까? 크게 두 가지 분야였죠. 뭐랑 뭐? 그렇지. 공부 열심히 하고 교육, 그리고 돈 많이 벌자. 경제를 개발하자. 산업. 자, 교육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교육을 위해서는 선생님도 필요하지만 학교가 있어야죠. 일단 여러분 학교. 그래서 얘들이 만든, 이 신민회가 만든 학교, 이것도 잘 나와 얘들아. 자유로 이거 이 학교가 나오면 100% 신민회예요. 대성학교. 그 빅뱅 대성 아니야 얘들아. 한자가 달라요. 대성 크게 된다. 대성학교 그리고 오산학교. 이 대성학교 오산학교가 나오면 그 신민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한 산업으로 뭘 만드냐? 자기 회사. 이 자기는 자기야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도자기 할 때 그 그릇 할 때 자기예요. 도자기. 그리고 태극서관. 태극서관은 서점을 말해요. 서점. 엥? 웬 서점? 그 사람들을 가르치고 깨우치기 위해서는 서점에서 책도 만들고 해야 되잖아. 그 지금이야 여러분이 책을 안 사보지만 이때는 지식을 보급할 수 있는 수단이 책밖에 없잖아. 그래서 서점에 굉장히 돈이 잘 벌렸어요 여러분들. 아무튼 얘들은 이 신민회는 애국계몽운동 대체답게 우리의 실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개의 분야, 교육과 산업에서 실력을 길러야 한다. 그래서 교육을 위해 대성학교, 오산학교, 산업을 위해 자기 회사 태극서관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항일의병운동, 그러니까 당이 실력만 기르도 될 게 아니다. 일본과 뭐 해야 한다? 싸워야 한다 생각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무장투쟁도 해야 한다 이거죠. 이때가 딱 언제냐?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고 일본이 무슨 작전을 시행했을 때냐? 일본이 우리나라의 의병들을 초토화시켰던 남한 대토벌 작전 기억나죠? 그 쫙쫙쫙쫙쫙쫙 해가지고 쫙 쏟아졌던 있잖아요 그거. 그 남한 대토벌 작전으로 우리 의병들을 쓸어버렸을 때야. 그러니까 더 이상 국내에서 의병들이 활동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의병들이 다 어디로 갔죠? 일본의 감시를 피해서, 일본의 탄압을 피해서 일본의 감시가 탄압이 미치지 못하는, 하지만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국내로 넘어올 만큼 가까운 만주랑 연해주로 도망갔죠. 일단 거기로 이제 도망갔잖아. 근데 문제가 있어요 얘들아. 만주랑 연해주로 갔어. 그럼 거기서 처음부터 막 싸울 수 있어요? 불가능하죠 여러분들. 여러분도 배틀그라운드에 막 비행기에서 떨어지자마자 싸울 수 있어요? 제일 먼저 뭐 해야 돼? 파밍해야죠. 죽죽해야죠. 총알, 뭐 총, 뭐 수류탄, 뭐 막 무기가 필요하잖아. 일단 베이스 캠프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진지를 만들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만주랑 연해주에 뭐가 있어요? 남의 나라 땅이잖아. 아무것도 없어 얘들아. 그냥 맨땅에 헤딩이에요. 그러면 일단 당장 우리가 먹고 자고 뭐 군사훈련할 만한 우리의 기본 근거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것부터 만들어야 한다. 이 만주랑 연해주에서 의병들, 독립군들이 활동할 수 있는 우리의 독립운동 베이스캠프, 기지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이들은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합니다. 독립운동 베이스캠프, 기지 건설. 아무것도 없는 그 만주 연해주의 그 추운 벌판에 언젠가 일본과 싸울 독립전쟁을 위해서는 우리가 독립군을 먹이고 재우고 훈련할 수 있는 독립군의 근거지, 기지가 필요하다 해서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려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여러분, 이래서 실제로 이러한 그 노력의 결과물로 만들어진 게 정말 정말 중요한 거, 독립운동사에 빼놓을 수 없는 독립군들의 성지 같은 곳, 신흥 무관학교예요. 신흥 무관학교. 이게 그 만주에, 나중에 또 그 독립운동할 때 공부할 건데, 만주 그 서간도 지역에 삼원보라고 있거든. 삼원보 여기에 만들어요. 근데 얘들아 생각해봐.
군인을 먹이고 재우고 훈련하고 하는 그 독립군의 기지, 한마디로 군사기지를 만드는 거잖아. 이거 완전 뭐가 많이 필요할까요? 뭐니 뭐니 해도 머니가 엄청 필요합니다. 여러분, 참고로 군대는요, 모든 사회 집단 중에서 가장 많은 돈이 필요한 게 군대예요. 단순히 학교에서는 급식만 주면 되지만 군대에서는 기본적으로 군복, 총, 총알 모든 걸 다 줘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거야. 근데 이걸 만들었다며. 실제로 그 독립군들을 먹이고 재우고 훈련하고 입히는 군사 학교를 만든 거예요.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한 집안의 희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좀 꼭 기억해야 되는 건데 지금 제가 저는 안 적어도 돼요. 이거 안 적어도 돼 얘들아. 정말 너무너무 존경할 만한 분이에요. 이회영이란 분이 계세요. 우당 이회영이란 분인데 이 이회영과 육형제 이회영이 장남은 아니고 그 넷째인가 다섯째인가 그랬을 거야 아마. 근데 이 육형제네 집안이 엄청난 부자 집안이야. 우리나라 최고의 갑부 집안이요. 이 집안이 개인적으로 소유한 땅이 오늘날의 서울 명동 알죠? 명동 핫플레이스잖아. 그 명동 땅이 다 이 집안 땅이었어요. 근데 이 집안 형제들이 나라가 이제 망할 때쯤 됐을 때 집안 회의를 한 거야. 어떻게 할 것이냐. 나라의 운명이 다했다. 나라가 졸하였다. 나라가 망했다.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집안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돈은 몇백억, 몇천억이 있는 집안이야. 그냥 나라가 망하건 말건 일본에게 빌붙어서 잘 먹고 잘 산다. 일본이 엄청 회유하려고 그랬어. 너무 잘 나가는 집안이니까. 이대로 우리는 눈 감고서 잘 살 수 있다. 1번, 일본에게 붙어서 잘 산다. 2번,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한번 애써보자. 이 집안의 결정은 뭐였을까요? 육형제, 온 집안의 만장일치 2번. 우리가 이런 부를 누린 게 이 나라 덕분인데 나라를 버리고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독립운동하자 해서 딱 가장 필요한 게 뭐야? 이분들 신민의 회원이었거든. 지금 만주랑 연해주에 독립군들이 있을 만한 군사기지가 없다. 우리가 이 군사기지를 만들러 가자. 그럼 우리 집안 재산을 처분하셔서 집안 재산을 급하게 처분합니다. 왜냐면 이거 일본이 알면 안 되잖아. 그래서 진짜 일본의 감시를 피해서 급하게 처분해요. 급하게 떠리로 막 판 거야. 떠리로 집안 재산 다 팔아넘기고 실제로 못 팔고 간 것도 엄청 많아요. 이분들이 급하게 처분한 돈이 얼마냐? 오늘날 돈으로 600억이에요 여러분. 600억! 그것도 급하게 처분한 거야. 오늘날 학자들이 이분들이 아마 그 제값받고 재산을 처분했다면은 최소 2천억이래요. 최소. 근데 급하게 처분하다 600억만 하고서 그 600억 들고서 온 집안이 압록강 건너서 만주지방으로 건너간 거야. 그리고 그 만주지방에다가 그 600억 가지고 만든 학교가 이 학교예요. 이 집안의 희생이야. 실제 이게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이분들? 여기에 모든 돈을 쏟아부었잖아. 근데 얘들아 600억도 모자라.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한 몇 년 만에 다 떨어진 거예요 돈이. 그 이분들은 대부분 다 독립운동하다가 굶어 죽거나 그랬어. 이분들 그 일기 보면 눈물 나. 하루에 두 끼를, 한 끼를 먹으면 그날은 성공한 날이야. 대박친 날이에요. 맨날 굶는 거예요. 그 조선 최고의 갑부 집안이 이 학교에 돈 다 꼬라붙고 그분들은 그 추운 만주 지방에서 굶어 죽고 병들어 죽고 일본에게 잡혀, 일본에게 잡혀서 고문당해 죽고 다 죽고요. 막내, 이시영이라고 하는 막내만 마지막까지 살아서 독립을 봅니다. 그리고 독립한 나라로 돌아와요. 그리고 당시 이제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이 선생님네 집안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큰 그 도움을 줬는지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이름으로 저희가 솔직히 그 시가를 다 쳐드려서 2천억 정도를 다 보상할 순 없고요. 선생님 집안에서 급하게 처분한 그 600억만이라도 저희가 배상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시영이 뭐라고 그럴까? 아니 야 이씨 우리가 급하게 처분한 600억이지 야 그 제 돈 벌고 팔아서 2천억이야 2천억 내놔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그 돈 우리가 왜 받냐고. 돈 받을 생각으로 한 거 아닙니다. 우리 집안은 그 돈을 받지 않겠습니다 하고 한 푼도 배상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분 이시영은 그 돌아오고 나서 얼마 있다 돌아가셔요. 워낙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광복 보시고 얼마 있다 돌아가세요. 진짜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표본이에요. 진짜 이거 600억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대단한 거죠. 아무튼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나의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했을 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제가 영상 하나 띄워드렸어요. 위에 느낌표로 그 이회영 선생님의 그 영상이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했는데 자, 의! 자, 아무튼 신민의 의는 뭐라고 나오죠? 여기 애국계몽운동과 항일의병운동이 연대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 전까지는 애국개봉운동을 항일의병운동 보고 이런 쓸모없는 새끼들, 어리석은 새끼들이라고 그랬어요. 항일의병운동은 뭐라 그랬잖아, 애국개봉운동 보고. 니들은 집에 강도가 들어서 부모 형제를 죽일라 그러는데 엄마 아빠 좀만 기다려요. 내가 헬스를 배워가지고 3대 500을 치고 돌아올게요. 니가 3대 500 치고 돌아왔을 때는
네 부모는 죽어있다. 이런 식으로 서로 막 험담했어. 근데 처음으로 그들이 힘을 합친 거야.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는 실력을 기르는 애국개몽 운동, 일본과 싸우는 항일의병 운동 둘 다 필요하다. 힘을 합치는 기회가 됩니다. 이런 신민이 언제 사라졌느냐? 나라가 망하고 1년 있다가 11년에 사라져요. 왜 사라지느냐? 백오인 사건이라고 있거든? 거기 아래 내가 뜻풀이를 해놨는데, 백오인 사건이 뭐냐면, 그냥 일본이 우리나라를 멸망시키고 왔던 그 초대 총독, 데라우치 마사카라는 애가 있거든요? 근데 안중근의 사촌동생인 안명근이라는 분이 이 데라우치를 암살하려고 하다 잡혀요. 근데 실제로 암살하려고 했는지 몰라. 근데 아무튼 일본이 안명근을 잡아들여서 너희 새끼 데라우치 총독님 암살하려고 했지! 하고 안명근을 막 고문을 해요. 안명근한테 거짓 잡혀. 안명근이 이제 고문을 못 이겨서 동료 몇 명을 불어. 걔 잡아들여. 또 걔들을 족치고 막 하다가 보니까 얘들이 다 신민의 회원이었던 거야. 105명이나 되는 독립운동가들을 데라우치 총독을 암살하려고 했다고 하는 거짓 누명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잡아들여서 족치고 보다 보니까 신민이라는 조직이 들켜버린 거예요. 그때 사라집니다. 백오인 사건. 네, 백오인 사건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신민회까지 공부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옆에 국채보상운동이라고 나오죠. 이제 우리 국채보상운동을 공부하러 가봅시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신민회 공부했죠. 이제 마지막으로 국채보상운동에 대해 공부하도록 합시다. 국채보상운동은 신민회랑 동급 혹은 그 이상으로 정말 정말 시험에 잘 나오는 S급 그 소재예요. 잘 공부하세요. 자, 일단 국채보상운동은 이름 그대로 뜻부터 풀이해봐야 돼. 뭐를 보상하재? 국채를 보상하재요. 국채가 뭐냐면 그 나라가 진 빚, 나라가 진 빚을 국채라고 합니다. 지금 이 나라가 누구를 말하는 거야? 우리 말하는 거야. 우리 대한제국이라는 나라가 진 빚을 갚아주자. 누가? 우리 국민들이 갚아주자라고 하는 운동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은 두 가지의 궁금증을 가져야 돼. 왜 갑자기 대한제국에 빚이 생겼느냐? 그리고 나라가 진 빚은 나라가 알아서 갚아야지 왜 나라가 진 빚을 국민들이 갚자고 이러고 있느냐? 이 두 가지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 우리에게 갑자기 국채, 대한제국에 빚이 왜 생겼냐? 이건 우리가 뭐 나라를 잘못 운영해서가 아니에요. 일본이 우리에게 돈을 빌려줘서 생긴 일이야. 그것도 우리가 원해서 빌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싫다 그랬는데 일본이 강제로 우리에게 돈을 빌려준 거예요. 자, 배경. 우리에게 그 국채가 생긴 이유는 일제가 강제로 우리에게 돈을 빌려준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서 갑자기 일본이 돈을 빌려주게 된 거냐? 일본이 말을 했어요. 야, 대한제국아, 너희는 정말 후진 나라야. 어휴, 이 도로도 제대로 안 돼 있고, 건물도 없고, 은행도 없고, 너희 나라는 좀 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만들어야 될 게 너무 많아. 빨리 너희도 도로 깔고, 철도 깔고, 병원도 만들고 빨리 해! 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거죠. 야, 돈이 어딨냐? 돈 없어. 라고 말하는 거야. 돈이 있어야 만들 거 아니야. 엄마, 우리 가난한 나라인데. 일본이 말하는 거야. 너희 나라에 필요한 그런 근대적인 시설을 만드는데 필요한 돈을 우리가 빌려줄게. 우리한테 빌린 돈으로 그런 거 해.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들으면 일본 너무 고마운 나라 아니야? 그치? 근데 일본이 왜 우리한테 이런 돈을 빌려준다고 할까요? 이거 누굴 위해서일까?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왜? 이때 시기에 생각해봐. 이때는 한창 일본이 우리의 국권을 빼앗아가던 시기예요. 그리고 이미 외교권도 뺏기고 막 다 뺏긴 상황이야. 나라가 거의 망하기 직전인 상황인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도로나 철도를 깐다는 거, 그리고 이게 나중에 누구께 되는 거야? 다 일본께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일본은 언제 우리나라를 당장 이제 몇 년만 지나 먹어칠 수 있어. 그런 상황에서 결국 자기네가 쓰기 편하게 만들려고 그러려고 우리한테 도로 깔고 철도 깔라고 하는 거야. 그거 다 누가 쓸 수 있는데. 나중에 자기네가 우리를 편하게 지배하기 위해 필요한 그런 기반시설을 누가? 우리가 만들라는 거야. 그것도 우리가 능력이 안 되니까 돈을 빌려서. 마치 약간 이런 비유하자면은 여러분 일진이 빵셔틀한테 야야야 그 너네 야 돈 빌려줄 테니까 이걸로 너네 집에다가 노트북 게이밍 PC 하나 사줘. 야, 이거 내가 돈 빌려줄 테니까 이걸로 게이밍 노트북 하나 좋은 거 갖다 놔 라고 하는 거야. 내가 쓰려고. 그 돈 일진에게 몇백만 원 빌려서 좋은 게이밍 노트북 다 사놓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 주구장창 걔 집에 놀아가가지고 게임 하는 거야. 자기가 쓸 거를, 자기한테 필요한 거를 애한테 돈 빌려줘가지고 걔가 사게 하는 거예요.
양아치시죠. 그걸 우리가 몰라? 알아. 그래서 우리는 됐어. 돈 안 빌려. 필요 없다고 했는데 일본이 야 빌려. 빌리라고 하고 강제로 빌려줍니다. 그것도 한두 푼 빌려준 게 아니에요. 얼마를 빌려줬냐. 그 당시 돈으로 1300만원. 애기? 1300만원? 쌤 이거 국가가 국가대국에서 너무 적은 돈 아닌가 할 수 있는데 그 당시 돈으로 1300만원이면 오늘날 돈으로 얼마냐? 약 600억에서 700억 정도예요. 근데 그게 큰 돈인가? 우리가 그것도 못 갚나 싶겠지만 오늘날의 대한민국 생각하면 안 돼. 당시 대한제국은 남부럽지 않게 가난한 나라였어요. 대한제국의 1년 예산이 얼마냐? 600만원. 그러니까 그 당시 돈으로 한 300억.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1년 수입이, 대한제국의 1년 수입은 300억이야. 1년 수입이 300억인 나라에 얼마를 빌려준 거야? 600억을 빌려준 거예요. 그 나라 1년 수입의 두 배 되는 돈을 빌려준 거야. 얘들아 이거 갚을 수 있니 없니? 못 갚아. 절대 못 갚아요. 그럼 애초에 일본이 이렇게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이런 어마어마한 돈을 빌려준 이유는 받겠다는 생각이 있는 거 없는 거야? 없어. 애초에 일본은 이 돈을 받을 생각으로 빌려준 게 아니에요. 도저히 빌릴 갚을 수 없는 이 나라의 능력, 우리나라 능력으로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돈을 빌려준 건 받을 생각이 애초에 없는 거야. 그거 왜 빌려준 거야? 목줄 채우려고. 갚을 수 없는 돈을 빌려주고서 그 돈이라고 하는 빚이라고 하는 목줄을 딱 채워놓으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은 다 어디 있을까? 이 돈이 일본이 우리를 지배할 때 편하게 하기 위한 도로, 철도 이런 걸 까는 데 다 쓰였어요. 우리를 위해 쓰인 게 한 푼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이제 양아치 오브 양아치죠, 여러분들.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돈을 빌린 대가로 우리 대한제국 정부는 일본에게 어떻게 된 거예요? 경제적으로 완전히 예속된 거예요. 여러분, 빚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무서워요. 여러분도 친구한테 돈 빌리면은 그 친구 눈치를 볼 수밖에 없잖아. 여러분, 한 번씩 궁금하지 않아요? 일본이 독도 문제 가지고 진짜 개소리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의외로 국제사회가 누가 봐도 개소리를 하는 그 위안부 문제라든가 독도 문제처럼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알죠? 냉정히 말하면 국제사회는 우리 편이 많아? 일본 편이 많아? 일본 편이 훨씬 많아. 전 세계 지도의 80%가 독도를 일본식으로 표기하고요. 그러니까 독도 그쪽을 그 독도를 우리나라 독도를 표시 안 해. 다 다케시마라고 해줘요. 전 세계 거의 80% 지도가 왠지 알아요? 일본은 전 세계에서 돈이 가장 많은 나라고요. 전 세계 나라들 중에서 일본에게 빚을 안 진 나라가 없어. 특히 미국이 일본에게 돈을 엄청 많이 빌려놓은 상태야. 그러니까 누구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 일본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일본이 다케시마는 우리 일본 땅입니다 하면은 다른 나라들이 다 일본 편 들어주는 거예요. 우리 편 안 들어주고. 마찬가지야. 우리가 갚을 수 없는 돈을 빌려주고서 우리의 목줄을 채운 다음에 이제 우리를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야. 참고로 말했죠. 이 돈도 다 일본을 위해 쓰였어요. 우리를 위해 쓰이지 않고. 이대로 시간이 지나면 우린 진짜 영원히 일본에게 그 돈이라고 하는 목줄을 채워가지고 일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우리 뭐 일본이 뭐 했어? 야 너 뭐 땅 내놔? 싫은데요? 돈은 돈 갚을래? 너 씨 돈 빌린 거 안 갚아? 이런 할 말 없으니까 또 땅 주고.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생각한 거야. 이대로 가다가는 일본에게 이 진, 이 어마어마한 빚, 이 빚을 갚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영원히 일본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 이 돈이라고 하는 목줄에 채워서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일본이 우리에게 걸어놓은 이 돈, 이 빚이라고 하는 목줄을 뭐야 한다? 끊어내야 한다. 이 빚을 끊어내야만, 이 돈을 갚아야지만 우리가 일본의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있다. 이 돈을 어떻게 하자? 갚자. 근데 도저히 이 대한제국이라는 나라의 경제력으로는 이 돈을 갚을 수 있다 없다? 못 갚으면 되겠죠. 1년 수입 600만 원이 나라야. 1년 수입의 두 배를 지금 빚을 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갚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자? 우리 국민들이 이 나라가 진 빚을, 일본이 채워놓은 이 목줄을 우리가 대신 끊어주자, 갚아주자 라고 했던 게 이 운동이에요. 이해 가죠 여러분들? 이런 상황에서 나온 거야. 전개 중요한 건데요. 어디서 시작됐느냐 여러분들, 바로 대구에서 시작됩니다. 대구. 대구가 어딘지 알죠 여러분들? 우리 경상도에 있는 우리나라의 굉장히 큰 도시 있잖아요. 대구. 거기서 시작됐어요. 여러분 사회쌤인 유해인쌤네 고향 여기죠. 대구. 자, 이 대구에서 시작해서 여러분들 어디로? 전국적으로 퍼집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스토리 잘 기억해두세요. 어디서 시작했다고요? 대구에서. 대구에서 여러분들 당시 어떻게 시작했냐면 시작은 되게 우연찮게 시작했어. 대구에 조그만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서상돈이라고 하는 사장님이 있었거든. 이 사장님이 사원들을 불러 모은 다음에
지금 이 나라가 일본에게 어마어마한 빚을 졌다. 이 빚을 갚지 않는다면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다. 일본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이 돈을 대신 갚아주자 라고 막 연설을 합니다. 근데 말만 하고 본인은 돈 안 내고 다 돈 내 이런 사람들이 돈 내요? 안 내잖아. 그래서 서광동이 자기부터 그 당시 얼마였더라? 300원? 그 당시 돈 300원이면 오늘날 돈이 거의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 정도 돼요. 그 정도 돈을 자기가 냅니다. 그러니까 자기 거의 엄청난 자기 재산을 딱 낸 거야. 나부터 돈을 내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사원들이 감동받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돈을 막 낸 거야. 이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돼가지고 하나의 붐을 일으킨 거예요. 나라의 돈을 갚자고. 자, 대구에서 시작해서 전국으로 퍼진다. 그러면 이렇게 퍼질 수 있던 이유, 입소문 탔다겠죠. 입소문을 탈 수 있던 이유가 뭐냐? 예나 지금이나 입소문 타려면 어디를 타야 돼? 언론을 타야 돼. 그치? 언론. 오늘날 같으면 SNS나 뭐 이런 데를 타겠지만 그 당시 SNS가 없잖아. 신문을. 신문에서 이게 홍보가 됩니다. 한 언론사가 이 대구에서 시작된 작은 이 운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줍니다. 그 신문사가 바로 뭐냐? 정말 정말 중요한 신문사. 자, 여기 제가 뭐라고 적었죠? 네, 대한매일신보라고 적었어요. 대한매일신보. 대한매일신보라고 하는 신문은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신문입니다. 거기 제가 아래에다가도 베델과 대한매일신보라고 했는데 대한매일신보는 당시 우리나라에 존재하던 모든 신문 중에 가장 강하게 일본의 침략을 비판했던 신문이에요. 그럼 얘들이 일본이 무섭지 않냐? 예, 얘들이 일본이 무섭지 않았어요. 왜? 이 대한매일신보의 사장은 한국인이 아니야. 영국인입니다. 전 세계 최강의 나라 영국인. 그 영국인 중에 베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베델. 이 사람이 만든 신문사야. 영국인이 사장이니까 일본이 함부로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국인 사장, 이 사람은 한국인보다 더 한국을 사랑한 영국인이에요. 이 베델의 적극적인 후원 아래 대한매일신보는 일본의 침략을 적극적으로 비판하고요. 일본의 이런 경제적인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국채보상운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줍니다. 베델은 명예 한국인이야. 이 사람은 한국식 이름도 있어요. 근데 한국 이름은 좀 웃긴 게 배설이에요. 배설. 누가 지어졌지? 아무튼 배설인데 이분 지금 우리나라 현충원에 묻혀있다? 이분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일본이 하도 얘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니까 영국인을 건들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일본 정부가 아예 공식적으로 영국 정부한테 요청해. 얘 때문에 못 살겠다. 그럼 데려가 달라. 부탁해서 영국 정부가 강제로 얘를 끌고 갑니다. 근데 베델이 몇 번이고 탈출해가지고 우리나라도 막 올라고 하는데 영국 정부가 못 가게 막고 그래요. 결국에 이분이 몇 번을 이제 우리나라로 와가지고 독립운동 도와주려고 하다가 결국 그 고생을 너무 많이 해서 병이 들어. 근데 이분 유언이 뭐였냐면 내가 죽으면 영국에, 이 사람 원래 되게 뼈대 있는 집안이거든? 나름 유명한 집안이 영국에서. 이 사람이 원래 웨스트민스터 사원이라고 영국의 유명한 묘지에 묻힌 운명이었는데 이 사람이 난 영국에 묻히고 싶지 않다. 내가 죽으면 나를 한국 땅에 묻어달라. 라고 유언 남겨서 이 베델이 오늘 우리 현충원에 묻혀 계세요. 한국인보다 더 한국을 사랑한 영국인이죠. 아무튼 이 대한매일신보의 적극적인 홍보 덕분에 이 운동이 전국적으로 홍보가 됩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직접 이 운동을 이제 도와주기 위해서 시민단체를 만들어요. 이게 바로 국채보상운동기성회라고 하는 단체야. 이거 시민단체야. 정부가 만든 게 아니에요. 시민들이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돈도 모으고 홍보도 하고 그럼 운동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막 모금함도 만들고 텐트 치고 여러분 나라의 빚을 갚읍시다 이러고 막 홍보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걸 하는 시민단체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도움 덕분에 전국적으로 퍼지게 됩니다. 자, 효과는 정말 굉장했어요. 운동 3개월 만에 얼마가 모였냐? 300만 원. 대한제국의 1년 수입이 여러분들 얼마라겠죠? 600만 원이야. 근데 3개월 만에 300만 원이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상 따지면 1년만 지나면 다 갚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당시 진짜 얼마나 적극적이냐? 이런 게 있어. 금주 금연. 남자들은 술을 끊고 담배를 끊고 여자들은 비녀와 가락지를 팔아서 돈을 모으자. 그 정도 이때 담배를 끊고서 자기가 끊은 담배 그 돈만큼 내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말 온 전국적인 붐이었어. 누가 마음에 안 들까? 일본. 애초에 일본은 이 돈을 받을 생각으로 준 게 아니라 그랬죠. 애초에 이 돈도 자기를 위해 썼잖아. 받을 생각이 아니야. 우리를 목줄 채우려고, 우리를 돈의 노예로 만들려고 했는데 지금 일본이 채워놓은 목줄을 우리 국민들이 으아 하고 끊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일본이 이것 봐라 이래가지고 이 운동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실패하게 돼요. 일단 여러분들 의의는 자, 아무튼 여기까지 대구에서 시작해서 전국으로 퍼졌다. 이 전국으로 퍼질 때 누구의 도움? 대한매일신보라고 하는 이 베델이 운영하는 신문사 덕분에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었다. 의의는 뭐죠? 나라를
구하기 위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경제 자립운동이라는 거야. 국가가, 정부가 돈 내! 한 게 아니에요. 우리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겁니다. 이거랑 비슷한 게 뭐냐? 1998년에 여러분들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있었어요. IMF. 나라가 망했습니다. 잘 나가던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가 경제적으로 완전히 몰락해요. 이게 뭐 이유를 말하자면 되게 긴데,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은 나라가 왜 그 외환, 그러니까 다 돈이 떨어진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은. 그래서 IMF라 그래가지고 국제금융은행의 지원을 받아야 하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국가가 부도가 난 거야. 망한 거예요. 이때 진짜 많이 힘들었어요. 선생님 아버지 회사도 이때 망했어요. 그러니까 이때 선생님도 진짜, 이때 생각만 하면은 선생님 인생이 최악의 암흑기? 이때 정말 우리 집도 고생 많이 했어요. 선생님 이때부터 엄청 집이 어려웠는데, 이때 우리나라에서 똑같은 얘기가 나왔어. 나라가 망했다! 이 망해버린 나라, 이제 우리가 IMF에게 엄청나게 많은 돈을 빌려왔거든, 나라를 살리려고. 근데 그 돈 못 갚으면 나라가 진짜 망하는 거야. 그래서 이 IMF에게 진 빚을 우리 국민들이 갚아주자. 나라가 진 빚을 국민들이 갚아주자 해가지고 뭐가 나왔냐? 금 모으기 운동이 나와. 근데 장롱에 처박아 놓은 금, 원래 그 돌잔치 때 막 금 같은 거 모으고 그러잖아. 집집마다 가지고 있는 금을 모아서 나라를 구하자 라고 했던 거 비슷하죠. 나라가 진 빚을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갚자. 그래서 이 당시에 여러분들 실제 후능에 한번 나왔거든. 이 금 모으기 운동이 자료로 나온 다음에 이 금 모으기 운동을 실제로 뭐라 불렀냐면은, 당시 언론사에서 이걸 뭐라 불렀냐? 제2의 국채 보상 운동이라 불렀어요. 이거 비슷하니까. 이렇게 하면 나왔어. 금 모으기 운동이 자료로 나온 다음에 이 운동을 땡땡땡땡 제2의 땡땡땡땡이라 부른다. 그리고 이 땡땡땡땡에 들어갈 운동에 대한 내용으로 올바른 거로 골라라 하고 국채 보상 운동 내용을 묻는 문제가 나왔어요. 비슷하죠. 한 개는 일본의 방위로 실패했다. 일본이 어떻게 시도를 하겠냐면 이 시민단체 있죠. 이 운동을 홍보하고 막 하던 시민단체 국채 보상 운동 기성에 회장이 누구였냐? 양기탁이라는 사람이야. 베델의 친구고 대한매일 신보의 공동 창립자이기도 한 양기탁이 돈을 관리했거든? 일본이 양기탁이 시민들이 모은 돈을 빙당쳤다, 횡령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야. 양기탁이 나 억울하다. 다 뒤져봐라. 난 정말 한 푼도 가져가지 않았다. 이 돈이 어떤 돈인데 내가 그 돈을 횡령한단 말이야 했는데 일본이 아니야 너 횡령했잖아 하고 양기탁을 모함하고 이때요. 일본이 그 영국 정부 요청해서 베델을 납치해 간 사이 이지를 딱 버린 거야. 베델이라고 하는 발표말기가 사라진 틈을 타서 이 운동을 엎어버린 거야. 양계탁이 횡령했다라고. 그 당시 모인 돈 어떻게 했을까? 이 중간에 모인 돈. 일본이 다 입마에 붙게 됐어요. 그 양계탁이 진짜 감옥에서 피를 토했다 그래. 이 얘기를 듣고서. 너무 나는 분하다. 이 돈이 어떤 돈인데. 그래서 일본의 방해로 실패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일단 국채보상운동은 간단히 정리할게요. 배경. 일본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돈을 빌려주었고 그 결과 우리는 일본에게 경제적으로 완전히 목줄이 채워졌다. 근데 도저히 대한제국 정부는 이걸 갚을 능력이 안 되니까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일본에게 진 빚을 갚자는 운동이 벌어졌다. 어디서? 대구에서 시작해서 전국으로 퍼졌다. 대한매일신보의 도움으로 퍼졌다라고 하는 거고 나라를 구하기 위한 자발적인 운동, IMF 금모으기 운동이랑 비슷하다. 하지만 실패했다라는 거. 이거 여러분 내가 왜 이걸 강조했냐. 자, 이거 하나 더 포인트. 이제 그 빈칸에 적어. 국채보상운동은 시험에 나올 때 어떻게 나오냐? 뭐랑 비교해서 나오냐면요, 여러분들. 1920년대, 나중에 배울 거지만, 1920년대에 그 실력 양성 운동 중에 하나인, 실력 양성 운동, 이게 제 아이폰이 실력 양성 운동이라 그러니까 시린 줄 알았나봐요, 여러분들. 참 세상이 좋아졌어요. 자, 아무튼, 1920년대에 여러분들, 실력 양성 운동 중에 하나인 물산 장려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잘 알아둬, 얘들아. 물산 장려 운동은 한마디로 말하면 국산품 애용 운동이야. 이 당시가 일본에서 그 공장에서 찍어낸 물건이 막 들어오고, 우리나라 회사들이 그 일본의 그 질 좋고 저렴한 물건에게 상대가 안 되니까, 우리가 실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회사가 잘 돼야 한다. 회사가 잘 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물건이 팔려야 한다. 근데 사람들이 우리나라 물건을 안 쓰잖아. 그 가격은 비싸고 품질이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홍보하는 거야. 여러분이 한국인이라면 품질이 좀 안 좋고 비싸더라도 국산품을 씁시다. 여러분이 조선인이라면 일본 거 쓰지 말고 우리의 한국인, 우리 조선의 물건을 씁시다. 국산품을 씁시다. 말 그대로 물산 장려 운동. 우리 국산품 좀 씁시다. 라고 하는 운동이 벌어져요. 여러분들. 경제적인 자립을 하자. 라는 건데, 이 물산 장려 운동은 평양에서 시작해서 전국으로 퍼집니다.
그러니까 국채보상운동이 대구에서 전국이라면 물산장려운동은 평양에서 전국이야. 그게 아까 내가 말했죠. 여기서는 누가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다? 서상돈이라고 했었죠. 여기서는 누가 활약했느냐? 조만식이라는 분이 활약을 해요. 조만식. 아무튼 이 국채보상운동이 대구에서 전국, 물산장려운동이 평양에서 전국. 이게 나도 솔직히 왜 중요한지 모르겠는데 수능이랑 모의고사에서 정말 셀 수 없이 많이 나왔어요. 정말 엄청 많이 나왔어요. 이거 꼭 기억해두세요. 두 개 비교해야 돼. 국채보상운동, 물산장려운동 시기는 다르지만 대구 전국, 평양 전국 꼭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잠깐 아래 거기 국채보상운동 아래에 보시면 국채보상취지문이라고 하는 표가 하나 나와 있어요. 화면으로 보셔도 됩니다. 한번 볼게요. 정말 정말 잘 나오는 자료예요. 국채 1,300만원은 바로 우리 대한의 존망에 직결된 것이라. 존망, 존재하고 망하는 게 직결된 것이라. 갚으면 나라가 존재하고 갚지 못하면 나라가 망하는 것은 대세가 반드시 그렇게 이르는 것이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나오면 뭐야? 국채보상운동이야. 뭐랑 구분하라고? 물산장려운동. 1920년대 물산장려운동이랑 구분하라고 얘기했어요. 자, 제가 좀 말이 꼬였어요. 사실 IMF 생각하니까 뭐 울컥해가지고 그랬어요. 이때 정말 다시는 생각하기 싫은 진짜 너무너무 힘들었던 상황이었어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애국계몽운동, 우리가 애국계몽운동의 개념 봤죠? 사회 진화론 꼭 기억하라 그랬어요. 진화의 법칙,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인 진화의 법칙을 인간사회에도 그대로 적용해서 우리도 뭘 길러야 한다? 실력을 길러야 한다 라고 했던 애국계몽운동에서 보안의 헌정연구의 대한자강의 내용들 공부했고 가장 메인 메뉴는 뭐? 신민회에서 이 신민회의 내용 공부했죠. 최초로 뭘 주장했다? 공화정을 주장했다. 신민, 국민의 나라라는 거죠. 공화정을 주장했고 애국계몽운동의 한계를 극복했다. 이 말인즉슨 의병운동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를 벗어던지고 실력을 기르는 애국계몽운동, 무장투쟁을 위한 항일의병운동을 함께했다 해서 교육을 위한 대성학교, 오산학교, 산업을 위한 자기회사 태극서관, 그리고 무장투쟁을 위한 독립운동 기지, 신흥 무관학교, 이회영과 육형제 기억하라고 했죠. 항일의병운동과 애국계몽운동이 힘을 합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국채보상운동, 방금 공부했던 국채보상운동, 물산장려운동이랑 비교해서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드디어 대단원 1이 끝났어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일제강점기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